뭐야? 마이크. 무덤인데?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빈이라고 하고요. 손이 왔나요? 손! 아, 아직 안 왔구나. 늦는 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30분 늦었네. 긴장한 거 아니지? 아, 저희가 어느 정도로 까먹냐면 오늘 연락했지? 그치. 혹시 그 위험한 소리도 살짝 들었겠... 두 분은 그러면 좀 이렇게 어떻게 친하게 됐는지. 아... 친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때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부터 친한 사람이랑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대가 되는데 사실 주인공인 건 알겠는데 너무 저한테는 질문이 없어가지고. 아, 아. 오카 씨가 용빈 씨보다 텐션이 되게 높다고. 어, 지금 보셔도 좀 아실 것 같지 않나요? 말도 없는 소리야. 용빈 씨가 바라볼 때 오카 씨는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뭐 똘끼라든지 실력적으로는 진짜 인정할 정도로 제가. 오카 씨가 볼 때 용빈 씨는 우직한 형이죠. 이제 저는 국헌이 눈물까지도 본 사람이죠. 이제는 제가 위로를 해주러 왔습니다. 뭐든 힘든 거 말해봐요. 지금 배가 고파. 내가 지금 해결을 못해줘. 내일 스케줄 있어? 어, 이제 오늘을 계기로 좀 이제 자주 보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일할 때만 보고. 아, 그러면 시청자들한테 좀 구독, 좋아요 뭐 이런, 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편집자분 귀찮으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너 좀 늘었다. 아, 그러니까 탑적인 텐션은 뭔가 그 분위기가 같이 맞춰지면은 미친. 아, 용빈 씨가 밀리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사실은 저도 방금 느꼈어요. 사실은 제가 밀려주는 게 맞아요. 이제 막 초반에는 좀 밀려준 다음에 후반이 제가 볼 때는 시즌 4 전부인 것 같아요. 의상에서 일단 밀렸고 많이 밀렸죠. 그리고 오늘 굽도 좀 높은 곳이고. 인터뷰가 구독자분들을 용빈 씨는 토마토즈라고 불러요. 토마토즈. 팀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팬덤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미추라고 이제 미유 이제 너를 만난다. 이사 오빠 안에서의 또 이제 팬덤 이름은 달라도 저는 좋습니다. 그럼 미쳐 어때요? 미쳐. 미쳤어요. 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한번 댓글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보고 없으면 제가 한번 생각해서 올게요. 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안 될 줄 알았는데 돼가지고 좋았죠. 좋았죠 할 때 왜 톤이 왜요? 좀만 높여서 해주세요. 사실은 저희가 G마켓 홍보하는 거잖아요. 네. 아, G마켓 써본 적 있어요? 오프라인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앞으로 G마켓 애용해주세요 여러분들. 나? 용빈 씨 써본 적 있어요? 진짜로 많이 쓰고. 대신 출근해드립니다. 네. 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분이 당첨되시면 그분이 실제로 리얼로 출근을 안 하시고. 아. 네. 지금 대신 출근을 해주는 어떤 프로젝트예요. 아. G마켓에 근무하시는 어떤 근로자분들 대신에 출근해드리는 건데. 네. 어? 지금 뽑을 거예요. 뽑고 그분이 당첨되시면 그분이 실제로 리얼로 출근을 안 하시고. 글로벌 영업팀 김이 뽑으시죠. 글로벌 영업팀 정지현 님께서. 제가 만약에 이 김희현 씨가 연차가 좀 더 높으면은. 예. 저 제가 막 커피도 타드리고. 그렇죠. 해야.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네. 유튜브 채널 인싸오빠에서 저희가 글로벌 영업팀 이제 정지현 님을 대신해서. 네. 출근을 하게 됐어요. 우! 드려요. 어, 근데 해고 당하셔도 제가 책임을 못... 아,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영업팀 김희연이라고 합니다. 아, 김희연 대리님이랑요? 누가 더 세요? 아, 두 분이 그러면 사이는 좋으신 편인가요? 10월 5일날 휴가를 얻으셨어요. 오, 소사. 섭외한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근데 전 전화 잘 안 받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책임 못 진다고.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인싸오빠의 윤용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희연 씨가 뽑혀가지고요. 네네. 그 이제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지금 찍고 있는 거 아니죠? 아, 혹시 안 찍고 있으면 욕을. 아, 다시 한 번만 가볼게요. 아, 네, 김희연 씨. 아, 우리가 10월 5일날 제가 대신 출근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조언이라든지 이런 거 들으려고 전화드렸어요. 사고만 치지 않아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희연 씨로. 네, 그리고 전 정지현 씨. 네, 이렇게 10월 5일 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국헌 씨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둘이서 재밌는 모습과 이제
그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고파가지고 인사는